우범기 전주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이익 환수를 강조했습니다. 자광 측에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 건데요. 개발 공약의 또 다른 축인 전주 한옥마을에 대해선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가 전국적인 논쟁거리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자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지역 건설업체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고 그래야 시민을 설득하고 전주가 제대로 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게 시작할 수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용도와 층수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공약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도 진행하고 전반적인 용적률과 개발 기준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업체의 어떤 제안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갈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나 폭언 논란에 대한 민주당 징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